짜잔,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에서 차박하기 좋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시트 현재 촬영 중이고요. 저는 막간을 이용해서 현재 제가 타고 다니는 5.6 카니발 3세대 카니발을 아트원 글로벳 리무진 카본 하이루프를 얹고 실내 구성 요소를 4인승 리무진으로 바뀐 차량을 한번 유튜브 영상에 올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한번 차분히 가보시죠. 우선은 제가 타고 다니는 카니발 현재 모습입니다. 요즘에 드론 레저용으로 많이 유행을 하죠. 저는 항상 드론을 함께 가지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아트원에서 제작한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기어봉, 그리고 1열의 리무진 시트와 풀 트리밍 보여지고 있고요. 조수석에 8인치 보조 모니터, 현재 스카이라이프 방송 중이고요. 역시 까마귀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일단 개의치 않고요. 그 다음에 2열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본 차량의 핵심은 바로 2열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열에 보이시는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리어 테이블인데요. 전후 이동이 전동으로 가능한 리어 테이블 현재 개발 중이고요. 일단 이 리어 테이블의 기능에는 우선 센터에 4.5L 냉 온장고, 그리고 듀얼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듀얼 USB 충전, 그리고 듀얼 컵 홀더가 자리하고 있고요. 이 테이블은 역시 가운데에 이런 탈 부착이 가능한 거울, 마찬가지 램프 역시도 변환을 줄 수 있는, 즉 연예인들에서 차분하게 화장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자, 하단부의 수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부의 수납은 1차 중간의 수납, 역시 듀얼 수납장이 있고요. 2차 하단부의 신발장 수납이 역시 듀얼로 있고요. 센터에는 이렇게 또 큰 수납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전후 좌우 이동, 전후 이동 스위치가 존재하고요. 이거는 오토 슬라이딩 도어 보조 버튼을 장착을 했습니다. 아울러 바닥에는 요즘 유행하는 요트 바닥재 뉴티크가 깔려 있고요. 2열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2열 시트는 좌우 전동 시트를 적용했고요. 큼직한 센터 콘솔은 실제로 앉았을 때 너무나 편리한 암레스트 기능을 제공하고요. 중간에 수납, 하단부에 또 수납이 존재합니다. 역시 아트원 글로벳 리무진 하이루프 신형 조명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23.8인치 모니터, 그리고 듀얼 스피커, 측면 조명,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풀 트리밍을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후석으로 한번 이동해서 후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석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신형 천정 디자인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23.8인치 모니터, 그 다음에 리어 테이블, 그리고 전동 시트, 후석에 암레스트 후면 수납 있고요. 마찬가지 바닥면엔 2단 구조로 수납함을 마련했는데요. 1단 쪽에는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양쪽으로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단부에는 비밀 공간, 역시 이렇게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그 안에 각종 전기 장치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4인승 구조로 골프 여행이나 기타 레저 활동 혹은 연예인들이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기능을 갖춘 4인승 리무진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현재 4세대 카니발 출시가 얼마 안 남았고요. 특히 저희 아트원에서도 글로벳 리무진 제작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아트원 홈페이지에서 4세대 카니발 사전 예약 중입니다.
4세대 카니발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전 예약을 해주시는 것이 연내에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고요. 행여나 3세대 카니발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 합법적인 하이루프 구조 변경을 통해서 지붕을 높이고 모니터를 달고 마찬가지 시트는 사용자의 용도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컬러 원하는 인생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해서 3세대 리폼은 물론 4세대 신형 정보에 대해서도 계속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